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2의 무겐 캐릭터 대전. 자, 이번에 대전을 펼칠 캐릭터는요 바로 손오공 무의식의 극이 징조 버전 대 베지터 초사여인 블루 진화 버전입니다. 자, 사실상 이 둘은 같은 캐릭터입니다. 무의식의 극이 징조 버전 손오공이 이 진화 버전 베지터의 스프라이트만 바꾼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캐릭터끼리 대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규칙은 칠판 4선 승제로 대결을 7번 펼쳐서 4번 먼저 이긴 쪽이 최종 승리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 대 베지터, 베지터 대 손오공, 숙명의 대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의 극이 대 초사여인 블루 진화, 어느 쪽이 더 강한 것인가? 자, 성능은 같은 캐릭터들이니까 일단 선빵이 중요할 것 같네요. 누가 먼저 때리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 와중에 베지터 지금 벌써 반 깨달았고요. 자, 베지터 반격 시도합니다. 아이고. 자, 여러 번 콤보 매기면서 자 무의식의 극이 오공이 승리. 자, 2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작합니다. 파이트. 자, 일단은 오공이가 다시 한번 더 선타 가져갔고요. 자, 베지터 반격해주고요. 자, 순간이동 공격. 오호. 자, 이거 기술 이름들을 내가 잘 모르겠다. 다 그냥 이상한 기술들 뿐이야. 자, 빅뱅 어택. 자, 이번엔 베지터가 좀 유리한 것 같네요. 자, 베지터. 설마. 아이고. 자, 일발 역전 당해버리는 베지터.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는 오공이의 승리로 오공이가 승리하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 자, 일단 베지터가 승타를 먹였습니다. 자, 베지터 계속해서 다시 한번 더 기술 쓰고요. 자, 오공도 이에 지지 않고 똑같은 기술 쓰고 있네요, 지금. 자, 지금 베지터가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피가 반피 달았습니다, 지금. 오공이도 이에 지지 않고 반격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거 설마 또 베지터 역전당하는 건가요? 와, 야, 분명 같은 캐릭터인데 오공이의 성능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왜지? 분명 스프라이트만 바꿨는데 왜 좋지? 왜 이기는 거지? 와, 플레이어 자리의 문제인가?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벌써 베지터의 체력이 없습니다. 자, 베지터 이걸 역전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베지터, 자, 추가 타 들어가고요. 자, 오공. 베지터 한 대 맞으면 끝납니다. 한 대 맞으면 끝나요. 결국 또 아쉽게 졌네.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도 오공이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세 번째 경기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세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베지터가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베지터. 나는 또 오공이가 선타 맞았네. 자, 하지만 이에 반격하는 베지터. 오우야. 이거 근데 이거 이펙트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캐릭터가 잘 안 보인다. 자, 베지터 워메. 야, 체력 따는 거 보세요. 자, 베지터 이에 지지 않고 바로 반격 시도합니다. 안 돼요, 베지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분명 같은 캐릭터인데 왜 자꾸 오공이가 이기는 거야? 이거 참 희한하네 이거. 자, 오공 계속해서 콤보 들어가고요. 자, 베지터 이에 지지 않고 빨리 반격을 해줘야 돼요. 야, 한 번만이라도 이기자야. 안 되겠니? 이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야? 자, 베지터 반격해줍니다. 베지터, 결국 초필살기로 인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경기도 오공이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네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이겨보자, 베지터. 자, 시작합니다. 일단 베지터가 선타 먹겠습니다. 베지터. 자, 지금 베지터 다시 한번 더 타격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 베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베지터의 느낌이 좋아요, 지금. 자, 오공도 이에 지지 않고 반격 시도합니다. 베지터.
다시 한번 더 쿠브 들어가는 502. 자, 공 중에서 다시 한번 더 캐치해주고요. 어, 설마 이것도 지는 거니 설마? 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안 돼. 이제 다 한 번만 이겨보자, 야. 네, 그렇지. 자, 베지터 강력한 킥으로 마무리합니다. 야, 잠깐만. 야, 방금 무슨 상황이 일어난 거지? 자, 두 번째 라운드. 자, 오, 이번엔 베지터가 압도적으로 바르고 있네요. 뭐지,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제 또, 야, 얘네들이 방송을 안 해, 또. 이제 또 위기에 몰리니까 이제 조금 역전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간을 보네. 야, 이렇게 베지터가, 야, 한 대도 안 맞았네. 자, 베지터가 1점 차지하게 됩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오구기가 끝내서 최종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베지터가 여기서 또 이겨가지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베지터 아, 스킬스고요. 자, 베지터 그렇죠, 반격 들어가고요. 자, 지금 서로 체력 수준 비슷비슷합니다. 자, 베지터요 다시 한번 더 타격 들어가고요. 자, 베지터 콤보 들어가면서, 자, 시원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야, 오구기 이번엔 또 오공이 힘을 못쓰네. 뭐야 이건 또. 자, 베지터, 어, 저거 위기를 발입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베지터, 야, 여기서 역전. 그래, 여기서 역, 야, 역전. 야, 잘했다, 잘했어. 잘했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야, 얘네가 방송을 안 해. 딱 역전을 하려고 그러네. 자, 베지터 콤보 들어가주고요. 자, 초필살기까지 하면서, 야, 체력 수준 지금 502가 발리고 있습니다. 502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 502 이에 지지 않고, 자, 체력을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자, 50, 자, 공중에 있는 베지터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자, 베지터 공중 콤보 들어가면서 KO. 야, 아, 잠깐만, 야, 그러지마. 왜, 그 시체 앞에서 무릎 꿇는 거야, 임마. 자, 이렇게 베지터가 2점 차지하게 되었고요.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경기에. 자, 여기서 진짜로 오공이가 이기거나 아니면은 베지터가 또 한 번 이겨가지고 3대3 동점 만들어서,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과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합시다. 자, 베지터, 그럼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반피 만들어냈어요, 오공이를. 야, 발라버리는데 자꾸. 야 전에 졌던 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베지터? 왜 갑자기 이기고 그래? 좀 불안하네. 자, 50 2에 지지 않고 콤보를 매겨주고요. 자, 베지터 초필살기. 아, 마무리 안 됐어요. 저거 뭐야? 야, 체력 저거 뭐야? 아, 야, 방금 진짜 와. 어, 한마트만 저피로 역전패 당할 뻔했네. 죄송합니다. 요새 조금 제가 말더듬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자, 50 이에 지지 않고 초필살기를 반격합니다. 자, 레지터 지금 체력 위기에요. 자, 몇 대 더 맞으면 죽습니다 지금. 50 베지터 50. 야, 이거 역전하는 거니 설마? 자, 또 체력. 자, 베지터, 아, 저걸 또 역전해버리네요. 자, 세 번째 라운드. 야, 진짜 여기서 502가 이기거나 아니면 베지터가 다시 한 번 더 3점을 차지해가지고 이기거나, 이기거나랬다. 아, 이거 아무래도 조금, 아,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거 베지터 체력, 아, 결국 베지터 502에게 최종 점수를 내주면서, 자, 무의식의 극이 징조 버전 손오공 대 초사여인 블루 진화 버전 베지터. 자, 502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야, 4대2. 야, 그래도 베지터 잘 싸웠다. 그래도 두 번은 이겼잖아.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합시다. 확실히 드래곤볼 캐릭터들끼리 붙으니까 뭔가 좀 많이 정신없고 뭔가 좀 투닥투닥거리네요. 자, 어쨌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